대한민국 경제가 퍼펙트 스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와 중동 위기 고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같은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세계 경제가 혼돈에 휩싸였습니다. 국내 증시도 사상 최대 폭락을 거듭하다 어제 겨우 반등했지만 시장의 혼란과 불안은 여전합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만 지금 위기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또 국민 탓입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주식시장의 취약성입니다. 주식시장이 호재에 둔감하고 악재에 민감한 이유는 윤석열 정권에서 선도형 경제가 뒷걸음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경제 체질의 허약성입니다. 스스로 역대급 세수 펑크를 자초했고 감세와 긴축으로 재정정책을 쓸 의지도 여력도 없는 상황입니다. 즉각적으로 여야 정 비상경제협의체를 가동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을 키우고 경제체질을 높이는 특단의 대책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진해야 합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선도형 산업에 대한 과감한 대투자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국민과 기업, 외국 자본의 투자 의욕 살리고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이 아닌 주식시장으로 모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국회 경제상임위를 중심으로 비상경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수출전략회의와 같은 내수전략회의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때에 휴가를 떠난 대통령 부부에 대한 탐가한 팔도 유람을 하고 있다는 매서운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가 사실상 무정부 상태라는 국민의 탄식도 높습니다. 그런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휴가 기간 정권의 무능과 무대책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목소리를 절절하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